개성 편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을 경계하는 글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자기 속마음을 경계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참을 인자 참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경행록의 운 인성이 여 수하야 수 일경즉 풀가복이요. 사람의 성품은 마치 물과 같아서 그 물이 한번 기울어져서 이렇게 엎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이 성품은 본래 착한데 그 착한 성품을 잘못 길들이면 그렇다는 얘기겠죠. 성일 종즉 불가반이니 성품이 한번 이 종자는 이 방종할 종자인데 한번 풀어져 나간다. 잘못된 길로 나간다. 그런 뜻으로 보십시오. 성품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불가반이니 돌아올 수가 없을지니 재수자는 필리 제방하고 물을 제어하고자 하는 사람 물을 통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방을 싸서 하고 그럼 재성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품을 제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법으로서 해야 될지니라. 여기서 논어 12장에 보면 안연이 문인한데 그 자리에서 비례불시하며 비례불청하며 그 사물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보이겠죠. 인 일시지 분이면 면 백일지 운이라. 일시지 분. 한때의 성질남이죠.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산골에 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노스님이 한분 계신데, 참 배가 고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나다가 이제 그 음식을 차려서 드리고 나니까 밥잘 먹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서 가면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자네는 살인기가 있어. 살인할 운수가 있어. 그렇게 말을 흘리고서 가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쫓아가서, 그런 거 있는 걸 보실 줄 알면 제가 면할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네 그런데 참 어렵네. 어떻게 처신하면 좋습니까? 자꾸 물으니까 내가 방법은 가르쳐 주는데 참 어렵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네가 보이는 집집마다, 곳곳마다 다 참을 인자를 써놓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저기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쓴 것처럼 참을 인, 참아야지. 이렇게 꼭그 글자 볼 때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한 번씩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해보게.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자네는 사람을 죽일 그런 운수가 있네. 그래서 참 사람 죽이는 일보다 더큰일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참을 인자를 다 써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어디를 좀 갔다 오겠다고 집에서 얘기를 하고서는 어느 날 길을 떠났는데 그 일이 잘못돼가지고 미리 돌아오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인기척이 나도 이게 눈은 잔뜩 와, 이제 칠흑 같은 밤인데 집에 도착하니까 그 방문 앞에 신발이 4개다 말이죠. 그죠? 사람이 와도 기척을 해도 이렇게 사람이 깨어나질 않고 그냥 그러고 있더라. 그리고 가끔 시름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어떤 놈이 우리 마누라 겁탈하러 왔나 보다. 이 생각해가지고서는 퍼뜩 생각한 게 이제 부엌에 있는 칼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벽문을 열려고 딱 하니 거기다 참우린 이렇게 써갖고 맨날 참우린 하면서 벽문 열 때마다 했던 생각이 나서 참아야지. 아, 그래, 참아야지. 이렇게 했는데도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 부엌에 가갖고 칼을 더듬더덕 하면서 칼을 짚고서는 다시 나오려고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또, 참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그래도 이게 참지를 못해갖고 또더 나가가지고 한번 방문을 열려고 이렇게 하면서 방문 열때 보니까 참아야지 하는 그게 또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집에 와서 난리를 치고 버키가 덜컹거리고 그런 사이에도 이제 방에서 시름소리가 계속 나고. 그러니까 이제 방문 열 때까지 이제 세 번, 네번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서 자기가 자꾸 평소 연습한 그대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란을 피우고 나니까 방 안에서 사람이 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처제가 먼그 산길을 걸어와서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언니를 끌어안고 그렇게 자고 있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게 평소에 훈련 안 했으면은 그냥 어떤 님이 겁탈하는 것처럼 시름소리 나고 그러니까 가서 방문 열고 바로 뭐 저희 식구를 찔렀거나 처제를 찔렀거나 둘 중에 하나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날의 근심을 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참는 것처럼 어렵지만 참는 거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득인 차인하고 이 득자는 뭐뭐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석하세요. 참을 수 있으면 참고 응? 득게 차게 하라. 경계할 수 있을 만큼 경계를 해라. 경계할 수 있는 난 경계를 하라. 불인 불계면 참지도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소사 성된이라. 작은 일이 큰 크게 만들어질 것이다. 즉 작은 일이 커질 것이다. 우탁 생진노는 개 인니불통이라. 우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그리고 탁은 이게 맑을 청자의 반대말입니다. 사람의 이걸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 IQ가 높고 낮은 것을 청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현명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현우라고 하지요. 현명함과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고 또 IQ가 둔한 놈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진노는 진노한다 그러지요. 진노가 대단하다. 즉 화가 대단하다. 성질이 대단하다. 진노가 진노를 피는 것은 다그 원인이 일리불퉁입니다. 이치를 통하지 못하게 그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화를 내는 것이더라 이거죠. 그러니 휴첨심상화하고 휴자는 쉴 휴자인데 그칠 휴자입니다. 첨자는 더할 첨자지요. 심상의 화. 이게 화가 나면은 이게 그 사람이 화가 나면 이 화기가 동해서 치솟는다고 하고요. 그 이제 또 사람이 또 두려울 때는 냉기가 돈다고 합니다. 오싹 처진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그 마음속의 불을 휴첨. 이제 자 사실은 이제 그치게 하라 그 말이죠. 그치게 하고 지작 이변풍하라. 저 어리석고 탁한 사람이 성질을 내고 하는 것을 받아치기 대받아치기 하면은 그다음 더 세게 온다겠지요. 그러지 말고 그것을 마치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불을 끄도록 해라. 그리고 지작 이변풍하라. 다만 귓가로 스쳐가는 바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게 이제 사실은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장단은 가가요요. 장점과 단점. 그죠? 장점과 단점은 가가요요. 가는 이게 집집마다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고 염량은 처처동이라. 염자는 끓어오르는 그 화가 끓어오르는 거고 량자는 이게 서늘할 양자니까 염량은 처처동이라. 이곳저곳 다 사람마다 같은 구석이 있다. 그러니 시비 무실상하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화가 났을 때 따지는 그 옳고 그름이죠. 그것은 무실상하야 실상이 없어서 구경 총 성공이니라. 마침내 그 시비를 따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공빈 것으로 남게 되더라. 허공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 말이죠. 경행노개운 인성이 여수하야 수일경즉 불가포기요 성일총즉 불가판이니 재수자는 필이 제방하고 재성자는 필이 예법이니라 인일시지 푼이면 면패길지 운이라 득인 차인하고 득게 차게 하라 불인 불계면 소사성대니라 우탁생 진노는 개인리의 불통이라
휴첨 심상화하고 지작 이변풍하람 장단은 가가유요 염량은 처처동일업 시비 모실상하야 구경총성공이니라.